형님들의 대결. 네. 네. 어, 무서운 네. 형님들이네요. 그렇죠. 네. 이윤이네요. 터치 글러브. 네. 하고 있는 윤동식. 아, 엄청 걸었어요 윤동식. 뭐 카운터를 맞추고 나니에. 어, 좋습니다. 바디 주 반면으로 그리고 원거리 있을 때는 어, 왼손 맞습니다. 하면서 아, 왼손 네. 한면 접죠. 최영입니다. 아, 럭키. 아, 지금도 컨비네이션 공격. 네. 인사이드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 다시 그런데 아, 이제 아, 아 펀치 네. 어, 돌렸어요. 네. 큰 위기. 큰 위기. 20여 초. 네. 안면 들어갑니다. 네. 어, 다시 니킥. 네. 아, 라이트. 아, 럭키. 또 들어갑니다. 윤동식. 어, 어, 걸렸습니다. 끝났어. 어, 끝났어요. 와. 아, 왼손 훔치면서 들어갔는데 네. 그 순간 그림 같은 라이트 카운터. 처럼 김우는 그런 실수 안 하는데 그래 큰 실수 나왔죠. 예.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 1세대 파이터들 간의 맞대결이 시작됐습니다. 김우 선수 채 컨디션 제기량 아니네요. 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습니다. 김우는 파워니스로 합니다. 최영 몸을 돌려서 일어납니다. 계속되는 펀치에 안면 쪽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김우는 압니다. 자기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초반 승부 거는 거예요. 예. 이게 먹히나요? 말리기엔 너무 좀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끌면 아 결국은 넘어가네요.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최영 앞면이 굉장히 큰 강도 넘고 있습니다. 예. 펀치 공격 뒤로 빠져나오는 김훈입니다. 따라갑니다. 최영 김훈은 제 컨디션은 아니죠. 여기서 끌어안을 필요 없었습니다. 예. 그동요 무리해서 뛰어나오면 뒤로 살짝만 빠지더라도 차로 빠집니다. 예. 롱킥 해야죠. 예. 오른손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다는 지금 펀치 최영 선수가 네.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판정까지 가져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뒤로 올라왔습니다. 최영 자, 초크 그림 만들어내나요? 예, 돌려서 리어네이키 초크를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선수도 그래도 기본 힘을 쓰게 돼 있습니다. 예. 좀 아쉬운 데가 있었고요. 예. 상대에게 이렇게 좀 네. 뒤를 보인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격투기 예. 경기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차례 이제 네. 공방전이 있었고 리어네이키드 초크까지 시도해봤었던 최영 선수였습니다만 네. 최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영 선수가 로드FC 미들급 잡전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최영 선수가 심판 전원을 제 판정신을 얻으면서 로드FC 미들급 잡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최영 선수가 차지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챔피언이 된다라는 게